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 안녕하세요. 뇌병변 포켓몬스터 스칼렛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금요일부터 2023년 1월 1일 토요일까지 와티비오님께서 어쭈비니님과 쭈니님 합계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배들 이벤트 참여할 얘기합니다.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어쭈비니님과 쭈니님 합계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배들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테라레이드 배들 시작합니다. 이번에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입니다. 와티비오님 파이어로 어쭈비니님 야도란 그리고 쭈니님 마릴리을 사용합니다.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배들 시작합니다.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준비됩니다. 야생 에이스본은 벌크업을 썼다. 야생 에이스본의 공격이 올라갔다. 와티비오님께서 파이어로 이 기술 고민 중입니다. 다음. 야생 에이스본의 방어가이 올라갔다. 파이어로의 브레이브 버드 사용했습니다. 파이어로 넣는 반동으로 데미지를 입었다. 야생 에이스본의 파이어로에게 크로베 사용했습니다. 금속에 맞췄다. 다시 한 번 더 파이어로의 브레이브 버드 사용했습니다. 효과 각인장했다. 파이어로 넣는 반동으로 데미지를 입었다. T번 회복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야생 에이스본은 벌크업을 썼다. 야생 에이스본의 공격이 올라갔다. 야생 에이스본의 방어가이 올라갔다. T번 회복을 사용했습니다. 파이어로의 체력 회복된다. 다시 한 번 더 파이어로의 브레이브 버드 사용했습니다. 효과 각인장했다. 파이어로 넣는 반동으로 데미지를 입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야생 에이스본의 파이어로에게 에크로베 사용했습니다. 역시나 최강 에이스본 강합니다.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포엘 실패합니다. 와티비오님 라이츄, 어쭈비니님 타라, 브레이즈 그리고 쭈니님 마릴리에 사용합니다.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이츄로도 최강 에이스본에게 상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티번들 합계 즐겁게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츄로도 최강 에이스본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츄로 열심히 최강 에이스본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다음날이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와티비오님 마릴리, 어쭈비니님 야도란 그리고 쭈니님 을 야도란 사용합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응원으로 티번들 포켓몬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쭈비니님과 쭈니님은 야도란으로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에서 다시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도전. 다시 한번 이 방법으로 최강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 배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티비오님께서 응원으로 티번들 포켓몬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쭈비니님과 쭈니님은 야도란...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그립니다. 에이스본 테라레이드 7성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